하고 싶다고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더라도 내년에 날이나 풀리면 해. 그럼 큰 애들 들어오는데 어떡하라고?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요. 내보내야죠. 당장 살 집도 없다잖아. 아버지, 저희도 지금 당장 분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집 얻기가... 거봐요. 둘째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많이 어렵냐? 괜찮아질 겁니다. 요즘 다들 어려우니까요. 사정 좋아지면 그때 분가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큰애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고집 쓰고 여자도 안 본다고 하는데 80평 아파트 놔두고 뭐하러 좋아터진 집 구석에서 복작대고 살아요? 분가 얘기는 끝났어요? 한 차라. 예, 어머니. 네 형 결혼하는데 아무래도 네가 좀 보태야겠다. 예? 크게는 안 하더라도 식이라도 치러주고 신부한테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니? 알다시피 네 형이 뭐가 있냐? 달랑 두 쪽밖에 없는데 내가 이번에 걔 돈 탈 것도 있고 하니까 네가 조금만 보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 준대, 얼른 출근해라. 날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크게 의미 두지 마. 발령받아 떠난다는 말 듣고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왔을 뿐이야. 너한테 부끄럽고 할 말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거 처음이야. 너 말고 그 여자한테. 난 나 정도면 어떤 남자든 골라잡을 수 있다고 자만했었어. 그래서 애인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너랑 만났고.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단순히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말고 뭐랄까, 내가 한 수 밀리는 느낌. 그 여자가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 그 여자 멋진 여자 같아. 상처는 받았지만 얻은 것도 있어. 나만 아니었음. 사람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인연이 거기까지였겠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냥 다 놓고 간다. 내 마음 다 비워내고 다른 사람 봐줄 준비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너의 처분을 기다릴게. 아직 그 사람 나한테 남아있다.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인데도. 김이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영부영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죠. 꼭 이상이 있어야죠. 청소년 여러분, 이상은 크게 가지세요. 노래 내 꿈을 펼쳐라. 웃겨. 어영부영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모 씨는 그 순간 정신 이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상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정신 이상을 상담하신 이상해 선생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병목 현상이 심하게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이상 기운으로.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이상하게 맛있는 치킨집 제공했습니다. 아 진짜. 언니. 왜?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 올 때 빵 좀 사다 줘. 빵? 어떤 거? 언니가 그랬잖아.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맛은 있다고. 그 이상한 빵. 알았어. 오늘따라 전부 이상한 것만 찾아. 이상은 얼마요? 이상은 좀 비싸요. 아 그럼 이상은? 이거. 이상은 이상보다는 조금 싸요. 이상으로 하세요. 이상이 다양하게 쓰기에 좋고 아 이상하게 아주머니들이 이상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몰래 가. 나 이상한 나라 입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얘가 그냥 오늘따라 그냥 이상하게 보채네. 아유 이상으로 하세요. 이상 그냥 싸게 드릴게요. 그냥. 오늘따라 뭐하러 빵을 사러 그래가지고. 미안해 언니. 이상하게 빵이 먹고 싶잖아. 이거 좀 치워. 건들지 마. 리프트 써야 돼. 가정학과에서 뭐 이런 거를 해? 교양도 듣잖아. 언니, 이상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줘. 난 이상 너무 어려워. 시도 시 같지가 않고 읽어도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봐. 나 이상이란 사람 몰라. 인터넷에서 몇 개 오면 점수 깎는데. 그 교수님 진짜 이상해. 근데 이상이란 사람이 뭐야? 그냥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상이란 말 좀 그만 쓸래? 언니 오늘따라 이상해. 인상 빼라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그녀가 여야 무조건 열려갈 거야. 남자를 만나려면 저런 남자를 만나야 해요. 무조건 달려온대잖아.